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스펀치입니다.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 논란이 되어왔던 바로 과로후 그리고 세로후 과연 어떤 훅을 써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뭐 여러 프로 선수 그리고 뭐 아마추어 선수들이 뭐 국가대표까지 포함해서 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사람들이 궁금증이 풀리지 않나 봐. 그래서 계속 나한테 페이스북 메시지 보내고, 바로우기 맞나요 펀치님, 제로우기 맞나요 펀치님, 계속 물어보니까 저도 뭐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거의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질문을 왜 계속 하느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걸 계속 궁금해할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생각을 해본 결과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완전 초심자들. 초심자들이 처음에 배우죠. 처음에 배울 때 누구는 세로우그로 하라 그러고, 막 유튜브 보니까 누구는 가로우그로 하라 그러고. 근데 초보자들은 겁이 나잖아요. 자기가 배우는데 처음에 제대로 배우고 싶단 말이야. 처음에 잘못 배우면 계속 고치기가 어려우니까 되게 무서운 마음에 가로우기냐 세로우기냐를 명확하게 하고 싶은 첫 번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경력자들.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요거는 이제 마케팅 용어적으로 인지 부조화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인지 부조화 현상이 뭐냐면, 본인이 이제 가로우기를 치는 거야. 가로우기를 치는데 세로우기 잘 안 돼. 근데 남들은 세로우기 세대. 그러면 거기서 나는 가로우기 좋은데 왜 세로우기 세다 그러지? 아니야, 세로우기 아닐 거야. 뭐 요런 걸 인지부조화 현상, 이게 마케팅 용어적으로 인지부조화 현상인데, 요런 차원에서 아마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가로우기 센데 왜 자꾸 세로우기 세냐, 그래서 가로우기 맞다, 요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뭐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또 구독자분들도 계시니까, 그 선수는 아니지만 동호회 생활을 오랫동안 했고, 그리고 저는 막 십몇 년 동안 복싱을 즐기고 있는데, 이런 즐기는 아마추어 동호인이 어떻게 훅을 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가로훅으로 배웠어요. 처음에 배울 때는 섀도우도 이런 식으로 가로훅으로 배웠는데, 하다 보니까 세로훅으로 바뀐 타입이에요. 세로훅으로 쳐요. 세로훅으로 치는데, 이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활용법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해봤고 생각을 해봤는데, 왜 내가 이럴 때는 가로훅 치고 이럴 때는 세로훅을 칠까라는 고민을 해봤더니, 첫 번째 전제, 주먹이 정권으로 때려야 아프죠. 정권에 제대로 맞아야지. 물론 이거 오픈이나 이런 데 맞으면 당연히 안 되니까, 그것도 룰상도 그렇고, 파워를 내려면 주먹이 정권으로 맞아야 아픕니다. 상대방을 정권으로 강하게 때렸을 때 파워가 제대로 실립니다. 그러니까 정권으로 때려야 되는데, 보세요, 주먹이 이렇게 있으면 세로일 경우에는 이게 잘 꺾이죠. 90도까지 거의 꺾입니다 보시면은. 하지만 가로로 해보세요. 이게 지금 최대한이거든요. 보이시죠? 세로는 이게 잘 꺾이는데 가로는 이게 덜 꺾이죠. 그래서 세로우 같은 경우는 이 정권으로 사람 머리라고 생각해보세요. 사람 머리로 칠 때, 옆을 칠 때 이거를 과격하게 안 들어주더라도 이게 꺾여. 그래서 여기를 정확하게 칠 수가 있어요. 근데 가로우 같은 경우는 여기서 툭툭 치다 가로우를 치려고 해도 이게 이만큼 꺾이지가 않아. 이게 안 꺾이니까 정권으로 정확하게 맞추려면 이걸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가로우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신체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손목의 가동 범위 때문에. 그래서 세로우을 쉽다고, 일반적으로 쉽다고 느끼고 많이 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뒷손 같은 경우는 가로우을 많이 칩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설명 한번 해볼게요. 뒷손 같은 경우는 가로우을 많이 치고 앞손은 세로우을 많이 칩니다. 앞손도 세로우을 칠 때가 있고 가로우을 칠 때가 있는데, 이 아까 얘기했던 손목의 가동 범위에 따라 이 활용 방법이 달라지는데, 사람의 턱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가드를 이렇게 턱이 있으면 턱을 노리잖아요. 턱을 노린다든지 간자놀이를 노린다든지 얼굴을 노리는데, 주먹을 예를 들어서 가드를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앞을, 그러면 옆을 때려야 되잖아요. 옆을 때릴 때는 세로우기를 칩니다. 왜냐하면 가로우기를 과도하게 들기가 어려워요. 특히 롱우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쳐야 되는데 이런 데 맞아, 이런 데. 근데 세로우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멀리서 들어갈 때는 세로우그를, 메이웨더 제자가 있어요. 여기서 보고 있다가 이렇게 빵 치잖아요. 세로우그로 멀리서 딱 다가가서 빵 치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맞잖아요. 가드를 올리고 있을 때 이 측면을 쳐야 되겠다, 측면을 정확하게 이걸로 쳐야 되겠다면
가로보다는 세로가 편합니다. 혹시 저는 그렇게 치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가드가 살짝 열려있고 안에 틈새가 있다, 약간 직선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가로로 세로로 안 치고 가로로 이런 식으로 특히 스트레이트는 아닌데 약간 돌아서 턱을 노리는 거죠. 그래서 뒷손 같은 경우도 뒷손을 옆을 치는 경우보다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있으면 앞을 노리래요. 앞을. 이게 사람의 턱이 여기 있으면 직선 플러스 곡선이 포함돼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는 가로가 잘 들어가고 조금 더 돌아 들어가야 된다. 돌아 들어가야 될 때는 가로 돌아 들어갈 때는 세로.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 턱의 옆면이나 이 측면 관자놀이를 노릴 때는 세로우기 편하고 요 앞에 앞면 이쪽을 노릴 때는 가로로 요렇게 칩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손목의 가도, 손목이 이렇게 안 꺾이니까 이쪽을 때리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이걸 들어줘야 돼요. 이걸 들어주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근개가 좀 다친다든지 부상 위험도 좀 있는 거고, 측면을 때릴 때 가로로 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때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로로 했을 경우는 제대로 돌려서 감아서 이 정권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손 두개. 근데 가까이에서는 또 달라요. 멀리서는 이렇게 치기가 이렇게 꺾어야 되는데 멀 가까이에서는 보세요. 가까이에서는 그냥 가로로도 돌릴 수 있어요. 가까이에서는 그냥 팡 돌리면 되니까. 근데 멀리 있을 때 측면을 노리기에는 가로우기 조금 힘들다. 그래서 세로우기로 많이 쓰고, 멀리 위에 앞면을 정면에서 날아가는 주먹을 칠 때는 가로로 많이 치는 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턱을 노릴 때 무조건 가로를 노려야 되나? 그건 아니에요. 근데 왜 가로가 더 좋냐고 생각하냐면, 주먹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글러브를 끼면 이렇게 생겼는데 사람 턱이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맞췄을 때 빗나가더라도 여기에 걸려서 강하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더 강하게 타격하기 위해서는 뒷손 같은 경우 이렇게 칠 때 가로 후기 더 좀 효용적이라고 생각해요. 세로로 치면은 여기에 걸리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글러브가 이래 있으면 이렇게 세로로 눕혔을 때 이쪽에 걸리는, 이 턱을 노리다 보면 뭐 정확하게 맞는 경우가 있으면 좋겠지만 빗 맞는 경우도 많으니까, 빗 맞는 경우 이렇게 걸리면 여기에 걸리는데, 이렇게 쳤을 때는 밑에 맞더라도 이쪽 정권 부분에 걸리기 때문에 가로가 좀 더 턱을 노리기에, 앞쪽에서 턱을 노리기에는 가로우기. 근데 이 관자놀이나 옆쪽 가드를 바짝 올리고 있는 옆을 노릴 때는 이렇게 가로로 치기에는 이거를 너무 과도하게 들어줘요. 그래서 세로로 뿌릴 때도 있고, 이쪽에 있으면 이걸로 꺾어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끊임없이 연구한 결과,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 이 손목의 가동 범위가 결정을 짓는 것 같아요. 손목이 과도하게 이게 안 돌아가니까 그거를 과도하게 써야 되고, 멀리 있을 때 이렇게 들고 정확하게 정권 맞추기 어려우니까 세로우기 쓰고, 앞면에서 들어가는 턱을 노리거나 앞쪽을 노릴 때는 가로우기 쓰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다양하게 다 방법이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질문을 저한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렸고,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모든 운동이 신체가 다 달라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이 어깨 가동 범위가 되게 좋고, 어떤 사람은 이게 손목이 일반적으로 이거밖에 안 되지만 이만큼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이만큼 돌아갈 수도, 그러면 가로우기 더 편할 수도 있고, 세로가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면 가로가 편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데, 모든 사람이 신체가 다르기 때문에 운동을 한 그 사람 하나하나에 똑같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래. 아니, 우리 관장님이 프로인데, 우리 프로 챔피언인데 가로로 치라고 그랬어요. 타이슨은 세로로 쳐요. 로마첸코는 뭘로 쳐요? 당신이 로마첸코고 타이슨이야? 제 말은 그런 겁니다. 그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 다 다른 사람이고 신체 구조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가장 알맞은 주먹, 본인 신체의 가동 범위와 가장 편하고 가장 효용적으로 낼 수 있는
주목을 찾는 것이 바로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요게 논란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 아니 펀치 새끼 이거 프로도 아니고 아마추어 선수도 아닌 놈이 뭘 안다고 세로후 가로후에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하면 나는 할 말은 없지.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저처럼 동호인으로 즐기고 있고, 동호인으로 즐김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주목을 활용할 수 있는 팁을 준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찍어봤고, 이제 더 이상 페이스북 메시지나 유튜브 이메일 뭐 이런 걸로 가로훅 세로훅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질문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가장 알맞는 가로냐 세로냐 뒷손이냐 어느 각도로 들어가느냐, 이걸 따라 가로와 세로가 다 달라요. 근데 저는 이 손목의 가동 범위와 가동 범위에 의한 어깨 활용도, 이거의 측면에서 가로와 세로를 말아봤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면에서 이 사람 머리라고 했을 때 측면 때리냐 정면에서 들어가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날씨가 이제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람막이 같은 거 다 착용하시고 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즐거운 복싱, 항상 재밌는 복싱으로 건강하십시오. 자, 여러분 복싱하십시오. 펀치!